예, 무당은 뭐예요? 대신 해줘요. 그쵸. 예, 우리는 대리청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집 조상도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라. 니네 집에 근심을 알아서 해결해 주라. 우리는 대리청정이고 부처님은 대신 안 해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주신당입니다. 그 손님 분들 중에서 네. 선생님도 이제 또 좋아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뭐또 절을 또 다니다가 또 네. 무속에도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나는 과연 절에 가야지 좀 성부를 볼수 있을까? 아니면 무당집에 가야지 좀 성부를 볼수 있을까? 저는 일단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쵸? 교회를 가야 또 편하신 분, 불교를 가야 또 편하신 분, 무당집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소연을 해야지 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불법과 신법을 나누기 전에 절이라는 곳은 누구나 일단 오픈이 되어 있어요. 뭐 365일, 뭐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아,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데가 절이에요. 근데 무당집이라는 데는 솔직히 점사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옛날에 어른들은 물 떠놓고 빌었던 집도 있고 절간으로 많이 왕래를 하셨던 집도 있어요. 근데 자기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줄이. 근데 우리가 점사를 보다 보면 이런 집이 있었어요. 물론 제 지금 신도 얘기입니다. 엄마는 너무 절실한 불자예요. 막 약창계부터 금강경까지 모르시는 진짜 경이 없으실 정도로 절을 굉장히 오래 다니셨고, 이 아드님 하는 게 너무 안 되니까 힘들어서 저를 찾아서 이렇게 오셨는데 두 분이 같이 왔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칠성이고 이 집에 뭘 모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할머니 줄이 내려가니까 이 무당집이 맞는 거예요. 구슬해야지만 이 사람은 잘 풀리는 사람인데, 엄마는 친정 쪽에 보니까 원래 자기 엄마도 절에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 절을 다녔기 때문에 이분은 절이 자기는 가야 마음이 편하고 아침마다 한 시간씩 경을 읽어야 하루가 편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하고 맞는 법은요, 내 부모나 내 할머니 있잖아, 내 조상의 영향에 있다라고 봐져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원래부터 교회했던 집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개종을 많이 하셨죠. 예,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를 많이 바뀌고, 그리고 뭐 절에 다니시던 분들도 또 무속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무속이 불교로 가시는 법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마음이 편할까요? 라고 본다면, 지난번 방송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이라 하는 거는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수행을 하는 곳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기도를 시켜요. 예, 무당은 뭐예요? 대신 해줘요. 그쵸. 예, 우리는 대리청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집 조상도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라. 니네 집에 근심을 알아서 해결해 주라. 우리는 대리청정이고 부처님은 대신 안 해줘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당집으로 가시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라 내 기도를 하고 싶고 내 그냥 업장을 좀 닦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거든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 불경에. 그거는 내가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죠.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법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 공부고요. 무속인은 지금 우리 집에 난리가 났고 무슨 일이 있고 안 되고 하니까 이거를 좀 해결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게가 무속인 집이에요. 근데 기도라 하는 거는요, 무속인 선생님 집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신도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불법은 어때요? 매일같이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목을 잡아서 물어보시면 안될것 같고, 나는 어디를 가야 나한테 맞나라고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스스로, 나의 자신 스스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불법으로 가셔서 스스로 기도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청정하게 하셔서 업을 닦아 나가시면서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뭔가 나는 이게 아니다,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되고, 뭔가 답을 얻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그 무속인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도라 하는 거는 내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느냐, 그 기준을 두고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부처님 전에 가시든 아니면은 뭐 무속인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